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책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좋은 결과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충남 교육의 현안을 주제로 함께 소통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 에듀이슈 최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일과 3일 충남교육청 5급 사무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50여 명이 모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원탁토론회는 주요 충남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리더십 함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부서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 토론 문화를 확립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2017년 충남 교육의 핵심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어서 진행된 군인별 토론.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 교실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환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더 많고, 그래서 그나마 교실 내에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각자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해결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토론회 참가자 모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충남 교육 정책을 걱정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서로 토론해 보니까 우리가 좀더 충남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견을 들을 수 있고 또 후배 사무관님들은 참신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과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한 시간. 이번 원탁토론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교육가족들의 2017년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